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중구 부사동 주민센터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부사동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 55명을 초청해 봉우리 공연단의 위문 공연과 정성이 담긴 오찬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밭대학교가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90여 명의 봉사단원들은 현충원을 찾는 2천여 명의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묘역 참배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가 서대전여자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진로특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눈높이 맞춤형 진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